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위태로운 다음 세대,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5월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곽혜원 대표는 청년 세대 고독과 은둔 실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업에 실패한 많은 청년들이 고립된 은둔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대표는 청년 고독사가 급증하는 현실은 초저출생 문제와 직결된다며 청년들을 구하기 위한 사회적, 목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정 안에 파고든 중독 문제, 현황과 해법을 주제로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가 발표했으며 직업재활 마련, 부모 교육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